듯이 어머니가 모여서 아들 자랑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신부거든요. 내 아들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Father 그런다는 거예요. 둘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재판관인데 내 아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Your Honor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는 아들이 정배 고위 관리인데 내 아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각하 your highness 그런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머니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아들은 키가 6 feet 4 i n c h e 고 몸무게가 300파운드가 넘는데 내 아들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오 마이 갓그 아이들도 자랑을 합니다. 어린 아들들 남자 아이들 대시 모여서 자랑을 하는데 교장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다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두 번째 아들 사장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인사해. 세 번째 목사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가면 은 모든 사람들이 에, 인사해. 그러니까 네 번째 아버지가 이발사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오면 교장도 사장도 목사도 다 고개 숙여. <laughs>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것 없이 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세상은 갈수록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제자로 부름받은그 12명 사이에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 중에서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께서 영광에 임하실 때, 즉,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강대국을 이뤘던 다윗 왕국 시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시기 시작을 하니까, 아, 이제는... 왕국을 이루실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와서 특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에 임하실 때에 우리 둘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왕의 옆에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가복음 우리 10장 지금 읽었는데 한장 전에 9장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9장 33절부터 보게 되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다투기 시작을 했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Who is the greater? Who is great, greater amongst us? 그러면서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부르셔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또 어린아이를 불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과 청구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섬김에 대한 도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 마가, 마가본 9장에서 10장으로 세월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우리 또한 누가 더 크냐? 네. 누가 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필그림께 장로가 몇 분이십니까? 14분이신데요. 그 중에 수석 장로가 누구십니까? 없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장로도 다 같은 장로가 아니다. 거기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느냐?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래서 왜화내요 선수 친다 이거죠. 자기들도 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야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선수 쳐가지고 뺏기는 것 같으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구보와 요한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충분히 더 높은 자리에 주님 좌우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맥이 있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어머니와 형제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춘지간이에요. 카에니 인맥이 있고 또 이미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가끔 열두 제자 중에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도 가시고 특별한 자리를 말련 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히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에 좌우편에는 우리가 앉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이러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동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예,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우리 교훈을 받게 됐는데 먼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르는 희생, 섬김이 있을 때에 영광의 자리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하고 내가 치르는 희생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섬기든지 간에 마지막에 어느 자리에 앉히는 것은 어떤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섬김의 동기는 오직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또어 다른 사람들 위에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다 존경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It's a two different story.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통령 임기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앉은 후에 그는 더 사랑받고 더 존경받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큰 리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히려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할수 없었던 시간을 따로 낼수 없었던 그런 시간과 또 일들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앉아서 했습니다.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테드 미니시티 그가 앞장서서 했고 섬김의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과 사랑과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앞서가는 패션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얼짱, 몸짱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부러워는 하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존경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를 먼저 찾아와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하고 문제에 시달릴 때에 시간을 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입니다. 자기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렵게 됐다고 자기 것을 묻지도, 마, 요청도 안 했는데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제쳐놓고 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찾아와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권력과 힘과 물질과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뿐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17년이라는 시월이 지났습니다. 별교림교회가이 땅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17년이 지난 오늘, 혹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부식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헌신도는 약화됩니다. 가치관이 뒤바뀝니다. 덕목들이 파괴됩니다. 크리스천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도 시간은 변질을 가져오지요. 언제부턴가 자기 만족이 주님을 향한 헌신을 대체합니다. 언제가 부턴가 섬기려 하는 마음보다는 이제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재정적인 동기가 순수한 사역보다 우선순위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렇게 변질되지 아니 않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섬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섬김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다 하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오히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것도 베들레헴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시작부터 낮은 곳에서 섬기러 오신 것을 보여 주신 주님은 진정 짧은 인생이지만 33년 생애 동안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힘이 없는 자들 편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봉 25장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하나는 양, 염소, 오른편과 왼쪽에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칭찬받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내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방문해주고, 낙은에게물한 그릇 대접해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이 소자 중에, 소자 중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은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섬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데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후에 목사님께 정중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수 있도록 가만 놔두십시오. 저는 그저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제가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저보고 이런 일, 이런 봉사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부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가만 놔두십시오. 그러면 등록하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게 진심이신 모양인데,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지 마시고, 꼭 맞는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보십시오. 그래서 주소를 적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니라 더 좋은 꼭 맞는 교회가 있는가 보다 하고 찾아가 봤더니, 주소를 가지고 찾아간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문 닫고 폐허가 된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왜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섬기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주고 생명의 보금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이 일을 이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후에 그 사역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주님의 삶의 본을 따라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주님하신 일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섬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오직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바로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을 섬겨 주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말인 줄이 잘 알잖아요. 땅에서 들린다. 예수님 십자가의 높이 달리실 때에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두 강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하고 또 우리 우리를 구해다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뭐라? 너와 나는 우리가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인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 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십자가의 형을 치르, 앞장서서 진도 지휘, 진도 지휘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했습니다. 보라 그는 진정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늘 끌었습니다. 즉, 사랑의 섬김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례 1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사랑의 섬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17주년이라고 하는 17년이라는 세월 속에 변질, 변질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가 커졌다고 자신들도 커진 것처럼,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다 같은 목사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착각을 합니다. 마치 큰 교회 목사는 큰 사람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장로가 다 같은 장로냐, 큰 교회 장로는 큰 사람들이고, 작은 교회 장로는 작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겨 세워줍니다. 아, 큰 교회가 앞장서야 일이 되죠. 목사님이 앞장서야 일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여기저기 변질된 교회의 모습 여기저기 변질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으로 부단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들까지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나누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가 주변의 이웃 교회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지역,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례 17주년을 맞은 우리 빌그린 교회 돌아보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일할 사람 많다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작고 큰 일에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